스토어에서 좀 핫한 아이템이 어디에나 찍어 먹어도 맛있는. 오 이건 진짜 새빨간. 브링클 소스랑 견줄 수 있을 것 같아. 안녕하세요, 은혜입니다. 오늘은 그 댓글에도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오늘은 틱톡 핑크 소스를 만들 건데 이게 틱톡에서 좀 핫한 아이템이었거든요. 어디에나 찍어 먹어도 맛있는. 근데 그게 논란이 있어가지고 판매 중지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만들 수 있는 레시피가 있더라고요. 이거를 댓글에 요청을 엄청 해준 친구가 있어요. 그래서 그 친구의 요청을 들여주면서 저도 만들어 보고 싶기도 해가지고 지금 마늘을 사러 가는 중입니다. 오늘 날씨 진짜 좋다. 하늘 색깔 보여요 여러분들? 나는 이맘때가 제일 좋아. 울창하고. 그리고 다래끼가 일본 갔다 오고 나서 더 심해졌어요. 병원 가면은 째서 짠다면서요. 이것도 기념인데 사진 한번 찍어야겠다. 야 이거 들고 가라고 해놨는데 너네 왜 안 들고 가? 속상하네. 오늘 3컷짜리 어떻게 찍어야 되냐? 너 끝났어. 아 뭐야, 고르고 싶은 게 없는데? 개망한 사진입니다. 이렇게 놔두고 가야지. 아 그래도 흑백하니까 좀 낫긴 하다. 놀리는 못한지. 자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논란이 됐던 게 핑크 소스가 우유가 들어간 소스예요. 근데 이거를 상온 보관한다. 자 한번 까볼게요. 예전에 내가 마늘 장아찌 담글 때 마늘 한번 까봤었는데 그때도 약간 힘들었던 기억이 있어. 난 마늘이 너무 좋아. 얼마나 마늘을 좋아했냐면 대학교 때 별명이 깐내였어. 마늘 없이는 못 먹을 정도로 마늘을 진짜 좋아했어요. 생각보다 재료가 많이 필요하네. 에? 뭐야 안에는 흰색인데? 원래 핑크색 아닌가? 잠시만 검색 좀 해보겠어. A few moments later. 아 백용과하고 적용과가 따로 있구나. 핑크 소스지만 흰색 소스를 만들어서 우리의 친구를 조금 넣어주도록 할게요. 우와 이렇게 쉽게까지네. 칼이 필요가 없구나. 이거 약간 뷔페 가면 먹을 수 있는 과일이잖아요. 또 안 나. 그다음 마늘, 카놀라유 조금, 초, 양파 분말, 갈릭 파우더는 갈릭이 들어갔으니까 조금만, 고춧가루, 우유 조금, 꿀. 그다음에 레몬즙을 넣어야 돼요. 근데 이거 작아서 반 통만 넣을게요. 그럼 넣어줘야 돼. 근데 핑크빵이야. Let's make inside. 색깔이 이게 맞아? 야 아무래도 다시 만들어야 될 것 같아. 재도전! 아 제가 지금 다래끼 때문에 며칠 동안 영상을 못 찍고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자연적으로 팍팍 해가지고 좀 나아졌어요. 뭔가 다지어진 거 보여주고 싶었는데 다음에 보여드릴게요. 다시 만들어 봅시다. 여러분 제가 레드 용가를 또 새로 샀어. 이번에는 정량을 재가지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 기름 한 컵, 꿀 반 컵, 마늘을 세 개만 넣을게요. 초도 반 컵. 오 이건 진짜 새빨갛다. 엄청 새빨갛네. 소금 한 스푼, 갈릭 파우더, 레몬 주스 한 스푼, 케이엔 페퍼 쓸게요. 우유. 자 한번 이제 갈아보도록 합시다. 아. 왜 이렇게 불 같나 했는데 여기에 마요네즈하고 추가를 해야 된대. 마트를 갔다 오도록 할게요. 어 너무 귀찮아. 오 가는 김에 내 사진 가져갔는지 확인해 봐야겠다. 야 아무도 안 들고 왔어. 제발 들고 가 좀. 제발. 짠! 반 스푼이 났더라고. 꾸덕해졌나? 어 아직 녹인데? 이게 보니까 잔탄과 미라에서 찐득찐득하게 만들어주는 그것도 넣어야 한다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이거는 냉장고에 숙성시켜두고 잔탄껌을 사서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좀 이따 봐요. 드디어 왔습니다. 잔탄껌 짜란짠. 이 정도 돌려줄게요. 나 믿어요. 마요네즈 넣어서 그런지 진짜 핑크소스 느낌이긴 한데. 오! 오! 좀! 오! 지금 소스 됐어! 두 스푼 더 넣었다고 이게 이렇게 소스가 되네? 자, 소스를 다시 여기다 넣어볼게요. 오!
야 이거 끄덕해진 거 봐. 우와. 비교핑크소스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진짜 정량 지켜가지고 이번에 만들었으니까 맛이 괜찮을 거야. 와 너무 맛있는데? 내 생각에 이거는 크림소스, 프링클소스 맛에 치고 얘가 일단 먹을 수 있는 맛이야. 아 근데 재료로 봤을 때 진짜 얘가 맛없을 수 없는 조합이긴 하거든? 아 그래서 그런지 진짜 맛있어. 나 솔직히 약간 걱정했거든. 처음 먹었을 때 진짜 이렇게 돼가지고 약간 이것도 정량 지켜도 똑같겠지 했는데 오 진짜 너무 맛있어. 제가 그래서 핑크소스랑 같이 뭘 먹으면 좋을까 하다가 치킨을 시켰습니다. 이 치킨 감별사들은 이렇게만 보여줘도 무슨 치킨인지 알 수 있지 않을까? 한번 댓글로 맞춰보세요 여러분들. 자 제가 이 치킨을 한번 닭다리에다가 소스를 뿌려볼게요. 아! 오! 비주얼이 좀 쇼킹이긴 하다. 와 뜨끈뜨끈할 때 빨리 먹어볼게요. 와 이거 진짜 나만 먹기 아까운 맛이다. 가만히 있어. 아니 치킨이랑 진짜 잘 어울려. 나 치킨 별로 안 좋아하거든? 근데 그래도 맛있어. 기름진 치킨을 덜 느끼하게 먹을 수 있게 만드는 추어탕에 들어가는 마늘 느낌인가? 이거 뿌링클 소스랑 진짜 견줄 수 있을 것 같아. 이렇게 꾸덕하게 되네? 잔담검 최고다. 아 감탄한다고 맛 설명을 못했는데 부드럽게 다가오는 알싸한 느낌이 모든 맛이 다 들어가 있는 맛이야. 질리지 않아. 제 친구도 한 입 주도록 할게요. 야 여기 특별히 날개 준다. 이미 내가 먹었어. 내가 뭐 넣었는지 맞춰볼게. 진짜 처음 먹어본 맛인데? 뭐라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지. 근데 먹을만해. 난 치킨이랑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아. 샐러드 소스로 해도 될 것 같고 어디에 먹어도 맛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 이거 당장 치킨에서 소스 만들어서 한우한테 광고 줘야지. 네 오늘 이렇게 핑크 소스를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아 근데 나는 생각보다 너무 괜찮아가지고 깜짝 놀랐어. 마요네즈도 들어가지? 마늘도 들어가지? 맛이 없을 수가 없긴 해. 솔직히 용과는 진짜 한 방울 들어간 거고 그 나머지들이 캐리를 하는 느낌이에요. 양상추에다가 이렇게 착 뿌려가지고 환상. 여러분들도 집에 레드 용과가 있고 화이트지 없다면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세요. 아주 좋은 치킨 소스가 나옵니다. 저희는 아직도 먹고 있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봐요. 안녕.